일단 이번 주에 외부 협력 요청이 두 건 있어. 한 건은 세륜고. 방송제 한다고 장비랑 여자 아나운서 요청했는데 어떡할까? 세륜고인데 뭘 묻고 그러세요. 당연히 빌려줘야죠. 왜 당연히 빌려줘? 세륜고 방송부 애들 되게 잘생겼거든. 너 남친 있잖아. 야, 내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걔네가 잘생기면 안 돼? 그럼 여자 아나운서는 세륜고랑 미팅해서 정해. 은상이, 같이 갈 거야? 전 알바 있어서요. 곧에 알바 시작했냐? 그럼 너 알바한 데서 보면 되겠네. 가자. 그래. 근데 진짜 잘생겼어? 그렇다니까. 너 나 눈 높은 거 알지? 조심히 잘 다녀와. 탄이는 어딨나? 찬영이는 근처에 있을래나? 새로 들어온 PD야. 인사해. 여긴 세륜고 PD 아나운서. 안녕. 니네 학교 애들은 다 이쁜가 봐. 보나랑 내가 특히 예쁜 편이야. 아, 너 성격도 좋다. 남자친구 있어? 여보. 얘 유부녀야. 분위기 안 보이냐? 좀 가지. 우리 방송제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. 야, 오늘은 그냥 가자. 다시 연락할게. 다시 연락하기만 해. 넌 머리에 뭘 단 거야? 이번아, 너는 대체 백주 대낮에 남의 여친 데려다 뭐 하는 짓인데? 어이없네. 어디다 승질이야? 넌 차은상이 무슨 신사임당이나 되는 줄 아냐? 쟤 남자 보기를 금같이 하는 애야. 윤찬영, 너 진짜 없는 얘기까지 지어낼 거야? 차은상, 너 왜 찬영이한테 소리 질러? 넌 뭘 잘했다고? 네가 왜 난리야? 내가 네 여친이야? 그러니까 누가 외간 남자 만나래? 그렇지. 아유, 말리지 못할 만정. 되게 질린 스타일이 스킵니다. 얼굴만 멀쩡하면 뭐해. 외모? 그거 딱 3개월 간다. 남자는 자고로 지성이지. 그냥 질투 폭발한 두 남고생으로 마무리하면 안 될까? 뭐? 내 취향이 그렇다 왜?